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고칼로리 치즈인데요. 치즈를 또 튀기면 치즈 스틱? 맛있는 치즈 스틱? 기름에 튀기고 밀가루도 입히고 빵가루도 입히고 치즈에다가 양 그냥 고난이 없는 음식이죠. 네. 그렇지만 그냥 만들면 또 재미가 없죠. 대왕 엄청 크게 만들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코스트코 쇼핑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사온 대왕 치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2.72kg 한 손으로 들기도 진짜 무겁습니다. 대왕 치즈 스틱 하나, 일반 치즈 스틱 하나. 그래서 총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기본 사이즈로 만들 스트링 치즈와 대왕 모짜렐라, 계란, 빵가루, 밀가루.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작아 보이죠? 기본 스트링 치즈는 절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짠! 화면이 꽉 차네. 우와, 그 돌덩이네. 와우, 와우, 대박. 와우, 치즈 자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우와, 짠. 반을 잘라도 엄청 커요, 얘네들이. 이야, 잘려라. 우와, 이게 치즈, 치즈, 이게 치즈, 이게 다 치즈예요, 여러분. 버터가 아니에요. 버터가 아닙니다. 지점토가 아닙니다. 치즈입니다. 맛있어. 먼저 밀가루를 1차로 입혀줍니다. 입혀주고 세 번을 묻혀줄 거예요. 이게 두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계란물을 또 잘 묻거든요. 1차로 쫙 깔아주세요, 바닥에다가. 그 위에 위하고 양 옆을 먼저 1차로 겉에 살살살 묻혀주세요. 최대한 손에 계란물이 안 묻게. 위아래로 이렇게 꾹꾹 위에서 눌러주면 위에도 이제 빵가루가 잘 붙고 아래도 두툼하게 있으니까 잘 붙겠죠? 살짝 들어서 딴 데다 놓고 다시 밑바닥에다가 빵가루를 두툼하게 깔아주고 아까 양 옆이었던 부분을 다시 해주고 위에다가 빵가루 묻혀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꾹꾹꾹꾹 이렇게 옆면도 빵가루를 기름에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요 예열이 된 거거든요. 기름에 넣을 땐 항상 조심히. 뒤집어서 반대쪽도 좀 익혀주고 큰 거는 이제 그만 꺼내줄게요. 여러분, 이게 작은 사이즈고 이게 대왕입니다. 그냥 이런 소스에다가 작은 거 푹 찍어서 그럼 이 대왕 치즈를 한번 갈라봅시다. 갈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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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즈가 막 흘러! 뭐야 이게!
치즈가 이게 속이 지금 다 빠져나왔거든요. 치즈를 찍어가지고 아 뜨거!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대박. 어디 호 입천장 다 뛰었어요. 치즈 스틱은 크게 먹나 작게 먹나 다 맛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는 제가 하는 걸로 대리 만족까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요 진짜 등짝 스매싱 맞고요. 저는 이미 몇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먹을 거라고 만든 거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저번에 고기로 감싼 치즈스틱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치즈 돈가스였죠. 이번엔 진짜로 초거대 치즈스틱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